안녕하세요, 쌍대입니다. 금일은 볼락지게에 대해 관한 리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볼락낚시 많이들 다니시죠? 지금은 알이 찬 것도 있고 뭐 이미 산란한 볼락도 있는데 뭐 일단 금지체장 15cm가 넘으면은 뭐 그거는 각자 개인의 의견으로 뭐 킵을 하든 방생을 하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볼락 낚시할 때 이렇게 태클에 다 넣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지그헤드는 이렇게 그램수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필드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이나 저기 대전갱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거운 걸 써요. 여기 보면 7g, 5g 이런 지그헤드도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지금 납으로 되어 있어서 부피가 좀 있어요. 근데 텅스텐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기존 제품 중에는 다이와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저그램 지그헤드 하나에 뭐 1,000원이 넘는 뭐 그런 금액을 사용합니다. 텅스텐 지그헤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단한 가지예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 같은 그램의 지그헤드라도 더 칭화 속도가 빠릅니다. 같은 무게인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류나 바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고수들이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제 주위에 아징을 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볼락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텅스텐 지그헤드 쓰고 계세요. 이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이와 제품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제품을 한번 보시면은 넘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락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꼭이 영상을 보시고 이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싸면은 솔직히 추천 못해드리죠. 근데 가성비 괜찮아요.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볼락 지그헤드 얘기하더만 이것저것 뭐 다른 게 많이 들어있죠. 인터넷에 데일리 피싱이라고 그 쇼핑몰을 검색하면은 뭐 일단 지그헤드 때문에 그 사이트를 알았어요. 지그헤드가 싸서 요즘 잘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호래기 관련 용품. 그거 아니 호래기 바늘도 있더라고요. 뭐 이왕에 택배 시키는 김에 호래기 바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집어든 램프 뭐 색깔별로 다 샀습니다. 한번 가기는 갈것 같아서 지그헤드입니다. 텅스텐 지그헤드 이 제품입니다. 요 보면은 도보에서 많이 쓰죠. 1g, 1.5g 그 사이트에는 아직 이거보다 가벼운 게안 보여서 일단 1.5g 그리고 2g, 3g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저는 선상 낚시를 많이 다니니까 4g, 5g 이런 거 많이 사용해서 주문했습니다. 1.5g부터 7g 그리고 12g, 14g, 16g 선상 낚시를 많이 나가는 저 같은 스타일은 주 포인트에 따라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그람들은 항상 준비되어야 되는 거고요. 바네오 대전경이나 이런 낚시를 할 때는 주로 7g, 뭐 6g, 5g까지 이렇게 사용하는데 저희 동해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뭐 12g 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내려보고 왜냐하면 그 포인트가 바로 밑인데 라인이 내려가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조류 따라 흘러버리면 이 포인트를 공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높은 것도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3g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3g인데 여기 금색 바늘이 일반적으로 납 3g입니다. 이쪽이 텅스텐인데 같은 3g인데 크기 차이 나죠?
네, 이 장면이 훨씬 더 깔끔하네요. 같은 3g을 비교해 보는 건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금색 바늘이 일반 납치그레이드 3g이고, 이쪽 왼쪽이 텅스텐 3g입니다. 크기 차이가 나죠? 옆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텅스텐이랑 일반 그 납이 한40%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3G라고 있죠? 요 3g짜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그레이드 막 이렇게 섞여 있어도 살수 있습니다. 데일리 피싱의 멀티샷이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 설명도 잘 되놨어요. 여기에 텅스텐 지그헤드와 납에 대해서도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여기 국산 바늘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늘은 금호소침 거랍니다. 금호소침 바늘이 좋습니다. 외국에 수출도 많이 나가고요. 써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 7g을 보면은 마감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텅스텐 제품은 일반적으로 손바닥 위에 올려보면은, 이 작은 게이 정도 무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라바도 텅스텐 제품을 많이 사용해요, 요새는. 근데 타이라바이드는 아직까지 텅스텐 제품이 비싸요. 제가 볼때 거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볼락하고 전갱이 낚시죠. 아징. 그 장르가 생각보다 매니아층이 좀 두꺼워요. 이때까지는 34 제품이나 아니면은 틱트 제품이나 그런 제품들이 주를 이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웜도 그렇고, 지그헤드도 그렇고. 근데 지금 데일리 피싱 이런 이제 제품이, 텅스텐 제품이 싸게 나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제품을 사용 안 해도 충분히 재밌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낚시를 지금 나갈 계획인데 결국 배가 취소됐어요. 기상이 안 좋아서. 다시 또 언제 무슨 어종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재밌게 낚시를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제 시작된 한해 아주 재밌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